형 사주신 겁니까? 아, 또 카메라 있다고 왜 또? 또 믿어? 아, 왜 또 이런 거 할 때 카메라 부담스럽게 왜? 사람들이 주작인 줄 안다니까. 밥은 맨날 사는데 왜 그런 거 왜 내보내는 거야? 속한소수 트민남이 뭔지 알아요? 트렌드에 민감한 남자. 팬분들이 속한소수 트민남이래요. 아, 민감하진 않은데 신기한가 봐, 내가 그러는 게. 안 그렇게 생겼나? 그 생상으로 다른 거 요아정 다 알고 있습니다. 요아정? 이미지가 약간 신기해요. 수빈이 형 요아정 먹어봤어요? 뭔지 아세요? 아이스크림이요. 원래 저런 게 아저씨들의 반응이죠? 아이스크림 아니? 요아정이 무슨 약자예요? 몰라. 뭐요? 요거트 아이스크림. 그쵸. 네, 정석. 그게 요아정이에요. 형 요아정 400억에 팔렸어요. 진짜요? 그 요아정 많은 사람 대박 났더만. 400억에 팔았다니까. 아저씨들은 이런 데 할래요, 보통. 부럽다. 우리 브랜드 하나 만들까? 어떤 걸로? 정화정으로. 정수빈 아이스크림 정말 맛있다. 형도 안 먹을 것 같아, 사람들. 정화정 하나 내겠다, 내겠다. 회사원 아저씨들은 그때가 같이 많은 사람들이랑 일하자니까 모를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어린 친구들이 많죠. 그 속한소수 어린 친구들이 알려줘서 알게 된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애들보다 내가 더 아는 게 많은 것 같아. 어제 요화정 먹었는데 시우가 와. 어제도 드셨어요? 네. 시우가 지도 달라 그래가지고 좀 줬더니 그 그래놀라 먹더니 더 깎아라고 계속 달라 그래가지고. 없어. 오늘 저 요화정 모르는 사람. 정민이 형. 요화정이 뭔지 알아요? 와, 형이 자기 전에 먹는 거. 자기 전에 그거 먹는 거예요? 진이야. 요화정, 요화정이 뭔데요?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요구르트랬다. 인상을 왔잖아요. 요화정 아이스크림 망한 거 아니야? 영은 이형은 더한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아유, 나처럼 그냥 모른다고 해. 정은 뭐야? 정성. 정수빈. 정수빈. 미쳤냐? 그냥 요구르트 아이스크림을 나오. 아니 근데 아무리 몰라도 요화정 하면 보통 요구르트 아이스크림이라고 안 나올 텐데요. 여영 참 대단. 안 먹어봤죠? 아, 자주 먹나니까? 거기에 밑에 넣어서 먹어. 왜 웃지? 내가 하는 게 더 웃긴가? 형 배달 시킬지 모르잖아. 그 와이프 시키죠. 배달 앱 없어요. 아 있는데 내가 볼 때 이게 약간 그건 것 같아. 고단수. 아, 나 시킬지 몰라. 누가 시켜. 배달 체 저기 애기 피칭하고 이런 거 좀 찍어주고. 좋네. 나 요아정 그거 알아. 수빈, 요즘도 아이돌 정수. 뭐래요? 내가 맞다니. 뭐가? 요즘도 아이돌 정수. 낚이는 거라고 생각하고. 낚였어? 낚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요아정 먹는 거야. 와, 미친다. 저게 맞다고 또. 또 재환 형이? 아니야. 또 나야? 재환 형 원래 무서운 사람이야. 춘천에서 진짜 유명한 춘천통이잖아. 춘천 가서 김재환아. 이거 요아정 드셔보세요. 이거 잘 먹는 게 그건지 몰랐어. 요거트. 그게 더 웃겨. 자주 먹었는데 그게 그건지 몰랐어. 나 식당 이름인 줄 알았어. 아, 개인적으로 신 아이스크림 좀. 그러니까 어른들 입맛에. 애들 입맛이었어. 이영 슈퍼챙한테 물어보니까 요아정 아시냐고 그러니까 누구냐고 그러셨어. 아, 누구야 이거? 누구야 이거? 아, 걔는 누구야 이거? 잘 부르셨는지. 생일이요? 생일은 뭐예요? 그냥 그래요. 저는 근데 생일에 그게 없어요. 딱히 막 가방이 없어요? 네, 뭐 모이자 이런 것도 안 하고 생일이라고. 그냥 조용히 있어요. 그 친구분 연락 주셨대요? 네? 네, 나온다고 했던데요. 와주면 걱정이 돼요. 네? 비밀 풍부 당할까?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대학생한테 탈탈 털렸어. 털 게 없어요.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걱정이 돼요. 그냥 창기는 털은 맞고 나와도 된다고 하면 나옵니다. 아, 그런 얘기가 있길래. 아,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뿌듯해했다고 하던데? 사실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던졌다는 게 진짜. 근데 아빠 화이팅 안 했어. 허경민 화이팅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열심히 던지겠습니다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조금 묻혔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지 않았을까. 아 저는 근데 서울을 소개할 때 팬분들의 환호 때문에 아 진짜 울컥했어요. 아빠 환호보다 더 크지? 형 남자친구 있다고. 네. 남자친구는 아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우가 좋아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오늘 유튜브 봤던 데스티비보다 더 구독자 많아져야 돼. 어? 비웃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야구 너무 잘하던데. 야구요? 네. 저보다 더 많이 할걸요, 야구. 우리 집에 있으면 아침에 눈 뜨면 야구, 그 다음에 어린이집 갔다 와서 야구. 재밌겠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박준영, 이유찬 이래가지고 잘 안 된다 했어. 승호 제일 좋아해, 승호. 재환이 형 좋아하고, 그 다음에 유찬. 제가 봤을 땐 저희 팀의 그 얼굴 순위 아닐까 싶어요. 짱구를 좋아했어. 짱구 귀엽잖아요. 눈썹, 나루토 아세요, 나루토? 나루토 알죠. 롱리 아세요, 롱리? 롱리 몰라요? 초록색 쫄쫄이 입고 다니는. 눈썹은 롱리 닮았어요. 누가 닮았다 했어요? 제가 스스로 느낀 건데. 아. 괜찮죠? 닌자나 하려고요. 아니요, 곰들을 보일 때 이런 게 있고. 아, 곰들? 네, 괜찮게. 뭐가 괜찮아? 나루토 했어도. 영상도 봐야겠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 가면 안 할래요. 일단 제가 이제 두산으로 이적하면서 9년째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바래왔듯이 큰 부상 없이 한 시즌씩 꼬박꼬박 치러 나가면서 매년 50경기 이상 나갔다는 게 좀 개인적으로 좀 엄청 뿌듯하기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똑같이 꾸준하게 할 수 있게 더 목말리 잘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럼요. 뭐 제가 항상 인터뷰 때 말했듯이 이제 건강한 게 장점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뭐 기록이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할 수 있도록 노력해봐야지. 팬분들의 응원이 없었다면 매년 이렇게 꾸준하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이제 뭐 생각이 들고요. 그 응원에 보답할 수 있게 더 힘내가지고 계속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야구장에서 듣는 게 근데 염색하셨어요? 네. 무로한 것 같아요. 검정색. 오답입니다만 사실 블루 블랙이에요. 흰머리가 조금 나가서 블루 블랙이 좀 더 검해요. 디테일 샤이죠. 그렇죠. 찍어요. 또 공주 있으니까 찍는 거. 이게 막 머리 이상하게 그거 해야지. 그거 아니면 야구도 나 사람들 못 알아. 야지하지 말고. 나 내일 진짜 형 야지할 거야. 공주 원래 친해요. 제 대표팀 룸메였는데. 네. 어떠셨어요? 좋은 경험했고 다른 나라에 세계적으로 잘하는 선수가 많이 있다는 걸 느끼고 왔습니다. SSG랑 2군 경기하려고 원정 가 있었는데 훈련 끝나고 왔는데 애들이랑 형들이 발탁됐다고 해가지고 그때 알았습니다. 처음에 실감 안 났었는데 점점 그 날짜가 다가오니까 계속 실감 나가지고 되게 좋았습니다. 이기려고 타석에 들어가다 보니까 집중도 잘 되고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게 돌리고 약간 그런 거. 아니 아 그게 땀 때문에 수비하다가 이렇게 땀 닦다가 이렇게 나가면 전 몰랐는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알았습니다. 원래 하나 붙이신 거예요? 네 아닙니다. 일단 동건이 먼저 왔고 다민이 형도 왔고 종성이도 다 왔습니다. 네, 연락 왔습니다. 제가 계속 구경하고 있을게요. 같이 해야죠. 왜 전 같이 하는 거야? 태경아. 네? 오늘 맞춤형 먹으러 갈 거야, 그거? 그렇죠. 지영이한테? 매장 가서. 당연히 식당 가서. 매장 가서. 놀라. 치킨 먹는다 뭐라 하면 어떡해요? 이거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형, 우차기 취소 영상 찍어요? 우차기 취소 찍는데요. 형인데요, 형. 혼자.
나 왜 죽어? 아니 럭키 비키잖아. 네. 형 찍는데요. 아니 럭키 비키니 찍는데요. 룰렛 돌렸는데 형이 나왔대요. 선수단 다 넣었는데. 네. 선배님들 다 넣었어. 광희쌤 같은 거 어때요? 한 명만 딱 뽑기로 했대요. 형 나왔대요. 완전 럭키 비키니 시티. 그러니까 내일 찍는데 내일. 럭키 비키니 시티에서 내렸어요. 요즘 유행하는 거잖아요. 이거 완전 럭키 비키니 시티잖아 이거. 이거. 좀 내가 만든 건데? 무슨 다른 사람인 거예요 진짜? 제가 제일 먼저 했는데? 아니에요 형보다 우리가 먼저 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막 가네. 왜네? 다른 사람 다 같이 5천씩서 넷이서 동반해서 두 개 내보내. 저희 내일 거까지 미리 찍어놨어요. 경기는 취소되겠습니다. 네, 이미 돈 찍었다고 방금. 네, 형 금요일 경기 취소했다고 하시면 여기서 찍었잖아요 방금. 네. 제가 여기 뽑으니까 이거 찍을게요. 치킨 어디서 먹을 거냐고. 아 진짜 가서 먹은 건 미리 상관 없긴 한데. 아 BBQ의 그 치즈볼이 맛있는데 내가 며칠 전에 한번 먹었거든요. DHC에서는 좀 프링클 많이 먹었는데. 잠실 한강공원. 공원 한다고요? 마초킹. 프링클이요? 너 프링클 좋아하냐? 아니요 마초킹 좋아하는데. 너 프링클 한 마리 마초킹 한 마리 시키고요. 그럼 1인 1탁 가능하세요? 저 마초킹은 먹어요. 난 새 조각 못 먹어요. 마초킹 콤보로 먹어야 돼. 왜요? 대장이야. 달콤바삭 치즈볼 분무자 로제 떡볶이 뿌린 감자. 분무자 로제 떡볶이 형이 형이 좋아한다며 분무자 로제 떡볶이. 새끼 닭씨 됐네요. 아 어, 진짜 이제 알았어? 좋아요 좀 딱 먹었어요. 저희 현준이랑 동건이 시키면 되게 많네. 아 저는 나이가 더 많아요. 아 나이가 많아요. 저도 많아요. 이 그 중에서는 저도 많아요. 왜? 야 너는 팬이 많겠지. 팬 없어요. 기망하는 거 아니야? 뭐하냐? 걔가 5만원 있냐? 5만원? 어 있을 것 같아. 아니 계좌에. 계좌에 있어. 형이 5만원 현금으로 줄 테니까 5만원 묶어가지고. 5만원이 현금으로 있는데 계좌에 없어요? 네 계좌에 얼마인지 보여드릴까요? 또 얼마 쓰는 거예요 형? 마초킹 너무 많이 먹었어. 세 달 동안 마초킹만 먹으니까. 어머 마 쓰시지 않냐? 마 다 붙였어. 세이브 박스 세이브 박스 세이브 박스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쵸. 아 많이 땡겨 쓰셨네. 영끌했다. 10만 원만 뺄까 하다가 맞아, 지금 맞아. 이렇게 700원이 되어버렸어요. 세이브박스에서 나 전에 한번 꺼낸 적이 있는데. 저도 많이 했어요. 아 뭘 많이 해요. 저 저번에 했다가 많이 절어가지고 못하겠어요. 아 4시 4시 하면 돼. 떼브레더라고 해가지고. 이거 하라고 해. 방송 질문이 왜 있는 김태경 같은 애가 또 있구나. 태경이 피니님보다 좀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적으로도 그렇고 좀 높은 사람이 있어요. 전화되세요. 끊을 때 그 어? 사람이 먼저 끊길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 기다리잖아요. 맨날 기다려. 태연이 맨날 전화. 태연이 맨날 전화하고 전화하고 내가 끊어야지 하고 이제 끊겨져 있어요. 전화. 아니 안 끊어. 우리가 저는 그래서 전 선배님이랑 통화하잖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어차피 먼저 끊으시면 안 되니까 전화를 딱 스피커를 켜놔요. 언제 끊는지 모르겠어. 스피커에 제 목소리를 음소거리 해놓고 그냥 주머니에 넣어요. 네 나한테 왜 그러냐? 안 그런다니까. 형한테 그렇게 했어요. 나한테 안 그랬어. 한 번도 안 그랬어. 무슨 소리예요 진짜. 한번 뭐 잘못 눌렸나 보죠. 저 억울하다 진짜. 너랑 전화를 10번 했잖아? 8번은 그랬어. 8번. 자 어디 갑시다. 어디 갑시다. 너 걸어온 사진을 여기 봐봐. 예? 됐습니다. 재현 씨 가면 어떻게 해요? 아 제가 찍을게요. 그러면 제가 찍을게요. 카메라 하나 제가 줘주세요. 아니 알겠어. 아니 왜 그러시는 거야? 카메라 사라지가 안 좋죠? 이러면서 또 주시잖아요. 안부예요? 왜 HD로 해요? 4K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너 바꾸셨잖아요. 전담이 눌란. 눈에 띄어서 너가 센터 나오네. 그러면 가운데 자리 바꿔서. 왜 이렇게 노란 색깔이 센터. 노란빛이 돼요? 너 말로 방금 나 완전히 자 오늘 경기는 우천으로 취소. 아, 아니 오늘 줌 안 했어. 좀 밝게 해봐. 그러니까 밝게 해야 돼. 왜 줌 안 했어? 만나요 할 때 이거 해야 돼요. 좀 높여야 돼. 네, 지하면 되겠다. 우천으로 취소되었습니다. 내일 두 번만 두번 만나요. 타임. 내일 두 번만 하는 거 너무 빨랐어요. 아니 줌 다 안 이거 안 되는데. 아, 오케이. Let's go. 오늘 경기는 우천으로 취소되었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컷! 됐습니까, 방금? 장난해, 쳐놨네. 어,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독님.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독님인데요. 아, 감독님 감사합니다. 태경이 뭐야? 역시. 나? 아, 정말 한번 해봤어. 갑시다! 네, 가자. 세습니다! 갑니다. 완전 추워. 해요? 선배 딱 한 달 만에 그 자체
늦었죠?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생각해요. 아니 너무 예뻤어요. 보면서 기분 좋았어. 만족했어요. 아, 억울하죠. 근데 태견이 어제 봤어요? 그, 보셨어요? 많이 억울해. 태견이가 많이 억울해 보인다고. 태견이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저도 MZ라 이해가 가능해요. 태견이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지 않나요? 그쵸. 공 보면 제가 공공 12월생이니까 공인이라고 해도 무망하기 때문에 산. 사랑하죠, 언니. 산 40kg. 아, 저 진짜 좀 너무 많이 먹었어. 아, 무슨 욕을 먹어요. 진짜 사과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저 그냥 장난으로 영화 형이나 한마디였는데 너무 그런 거 아니니까 가슴에 담아주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아 근데 진짜 닮았다는 느낌도 좀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죄송합니다.